좀 닦고. 선생님이 왜 안 오시지? 선생님이 오셨어. 꽃님씨! 부끄럽습니다. 꽃님씨. 왜 그러세요? 몰라요! 아이! 선생님! 꽃님씨 없으면 선발은 살 수가 없쇼! 아유, 이러지 마세요! 꽃님씨. 저는 선마을을 못 떠나요. 꽃님씨! 가시다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쩐냐, 이거 선마을에 있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구만 그려. 에이지. 그러면 내가 잘 있으쇼! 나는 그냥 갈랑께! 아유, 선생님 어디를 가시느라고 그러십니까? 아유, 이제 더 이상 선마을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저를 두고 가시렵니까, 선생님?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 내도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 안 된다니까는. 정말 그럴 수가 없다고. 선생님.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돼. 아시겠지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선마을 선생님, 꼭 우리 어르신들의 그 청춘 시절의 첫사랑, 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마을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선생님! 네! 어르신들!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대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쓰레비야 삐약삐야 설세 따라 찾아온 총가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승장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좋아하시네. 아이고, 이 노래 부르니까 그냥 뇌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시원해지는데요. 그렇죠. 요새는 아주. 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노래를 그냥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당연하죠. 이전 생략하고. 아이고, 생략해요. 또. 그래요. 아니야, 잘. 음악이 나오면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같이 불러주실 거니까 이전 네. 생략하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선마을 선생님 체조를 저와 함께 꽃님이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실 건데요. 저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자, 선생님 1번하고 큐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번 큐! 자, 1번은요. 그냥 그 넘어가고 자, 자 다시 자 1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요 자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그런데 팔자를 옆으로 누워놨다 생각하시고요. 자 팔을 이렇게 먼저 그려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자 손목으로 같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팍! 여덟 박자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 지는. 피고 지는 할 때는요. 손바닥을 폈다 지었다 폈다 지었다 두 번을 해주십니다. 선생님도 저랑 같이 하시겠어요? 아 예, 저 틀려도 돼요? 아유 틀려도 됐다! 틀리면 어때? 그렇죠! 어때 어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틀려도 됩니다.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펴고 어지고 펴고 어지고. 자 그다음에 예. 2번 큐 넣어주세요. 2번 큐! 어우 2번도 너무너무너무 간단하죠. 그쵸? 자 2번은요 자 손바닥을 딱 치면서 어깨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구령에 붙여서 시작.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우리 어르신들도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큐를 넣어주세요. 3번! 3번! 자, 3번은요, 손가락 운동을 하는데요. 딱 필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씩 접어주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은요, 빨리 접습니다. 같은 손바닥을 쫙 펴서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너무 쉽죠? 정말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어르신들? 네. 이제는 아이고. 한 동작 남았습니다. 4번! 오우, 큐! 우리 선생님께서 구령을 넣어주시니까 아주 제가 신이 납니다. 자, 그러면 4번 동작은요. 서울을 가지 말라 했으니까 서울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 노래랑 딱 맞네요. 네, 노래도 아주 간단하고 동작도 간단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TV를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 나 그거 다 이해했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틀려도 된다. 틀리면 어때요? 그죠? 좋아요, 좋아요. 아유. 네, 틀리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마을 선생님 네 복순 오빠랑 같이 가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요. 음악을 틀어주세요.